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거의 그냥 시작하거든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슬라디오 7화. 오늘 또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IFBB 프로 장성용 선수를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장성용 선수 한번 간단하게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먼저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네. 아, 긴장되네요, 이게. 네. 장성용 선수님하고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만나신 적 있고 거의 형님인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그냥 편안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어떻게 지내보시고 계시는지. 아, 요즘 계속 그냥 시합 끝나고 그냥 네. 일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합이 그때 이제 몬스터짐 프로. 예, 10월 20, 20일, 19일, 20일. 그러면은 한 20, 약 지금 한네달 정도는 이제 일에 집중하시고 계시는 거고. 예,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바로 프로전도 뛰셨죠. 네. 얼떨결에. 예.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장성용 선수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지인의 지인을 건너서 이렇게 좀 알게 됐고, 좀 옛날 시합 사진들을 보면서, 와, 저는 그때 바디빌딩을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툴이라고 하죠. 전 툴이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건데, 근육의 모양이나 이런 비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육을 채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타고난 선수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보디빌딩을 좀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보디빌딩은 어릴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다른 운동 하다가 어떤 운동 하셨어요? 태권도 하고 합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릎 수술을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 했는데 발차기 하다가 딱 소리와 함께 무릎을 못 쓰겠더라고요. 통증이 아, 너무 그때 심해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혹시? 그때가 17살 때. 17살 때,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네. 그냥 놀다가 헬스장에 갔는데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헬스장에 갔는데 살만 무조건 뺐어요. 굶고 해서 한 15kg 뺐는데 외관상 옷 입었을 때는 살이 빠져 있는데 옷 예. 벗으니까 그냥 막 살이 많이 쳐져 처져요. 있잖아요. 예. 탄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관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헬스장 물어보니까 관장님 사실. 예. 헬스장 관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 벤치프레스를 하래요. 예. 아. 아,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했죠. 벤치프레스를 예. 처음으로. 예. 그리고 몇 년을 벤치프레스만 했어요. 다른 운동은 안 하셨어요? 예. 스쿼트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아, 스쿼트 안 했어요. 그냥 와. 벤치프레스. 예, 그냥 벤치프레스만 매일. 그때 몸에 변화가 조금씩 있었나요? 예, 그때 하니까 이제 지금 그때 생각하면 펌핑이죠. 아, 펌핑. 예, 그때는 펌핑이 뭔지 몰랐으니까. 혹시 당시에 체격이 어떠셨는지 운동하기 전에. 그냥 돼지였어요. 아, 그냥 살이 많이 예, 찐 살이 상태. 많이 찌는 체질이었는데 예. 뭐 운동을 하니까 금방 커지더라고요. 한석달 몸, 아, 만에 예, 많이 커지더라고요. 한 6개월 했을 때 체중이 100kg 정도가 되더라고요. 와, 그때 약간 지방이 좀 껴있는 상태에서 예. 벤치프레스만 하셨는데요? 다른 거안 했어요. 벤치프레스만. 보디빌딩 시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디빌딩을 누가 권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서 예. 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예. 20살 때 대학을 못 가고 예. 일을 바로 하게 됐어요. 헬스장에서 예. 예. 이제 새로 지어진 동네 헬스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너 시합 한번 나가보라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뭐 트레이너로 일을 한 건지 네, 아니면 트레이너로 일했어요. 당시에서 아, 일하는데 그때는 뭐 벌써 그게 15년도 정도 됐겠네요. 벌써. 와, 예, 그렇게 됐구나. 그때는 뭐 보디빌딩 시합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렇게 있었는데 나가보라 하길래 그냥 나갔죠. 그때 그냥 체중이랑 뭐 체격이 어떻게 네. 됐어요? 다이어트 하시고 난 다음에? 시합 체중이 86kg였어요. 처음 시합에서? 네. 와, 다이어트가 100%는 안 됐죠. 네, 아, 아무런 방법도 모르고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방송에서 얘기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 케미컬적인 부분도 모르고 아,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 편안하게 네. 얘기하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으로 해가지고 예. 네, 뭐 지식 전혀 없잖아요. 예. 음식 관리도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정보 없이 그냥 운동만으로 그냥 네, 첫 시합이 혹시 운동하고 어떤 시합이었죠? 도민체전. 아, 도민체전. 네, 경남 도민체전에서 라이트헤비를 나갔는데 예. 86kg로 시합을 뛰었는데 뭐 그때는 같이 나가신 분들이 물도 먹지 말고 탄수화물도 먹지 말래요. 아, 시합 나갈 때까지 계속. 아니 그 이틀 전인가? 아, 이틀 전부터. 탄수화물도 물도 안 먹고 예. 계속 무염이었죠 앞에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했죠. 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첫 경기에 정보가 네. 없었을 때 그때는 좀 인터넷도 발달이 네, 전혀 안 돼 있는 전혀 상태에서 네. 그렇게 첫 시합을 마치고 네. 나서 어떤 뭐 그 첫 시합에 대한 그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가능성을 보신 건지 아, 뭐 개인적으로 그때 아마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도 한 번씩 연락드리는 분인데 그분보다 제가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4등을 했는데 네. 3등보다 제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어. 네. 아, 혹시 아시면 죄송할 수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당시에 3등이신 네. 분 네. 조금 이게 불 땡긴다죠 이제 네. 한 번 더 해보자 싶어서 아 그때 되고, 그게 네. 자극이자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제 보디빌딩 그럼 보디빌딩을 완전히 업으로 삼게 된 거는 언제쯤이시죠? 업이라면 이걸로 어. 먹고 산다. 예예. 예. 시합으로. 예예. 예. 그런 식으로. 그거는 2011년입니다. 2011년도. 예, 11년. 그 아 그러면 한 5, 6년 정도를 더 하시고. 네. 시합은 그럼 계속 뛰신 건가요? 중간 중간에 계속 뛰었었어요. 아, 네. 트레이너 일은 그쪽에서 계속하면서. 네, 계속하면서 시합을 그 이후로 네 번 더 나갔어요. 체중은 그러면은 계속 그런. 두 번째 시합부터는 90kg가 넘었고 와. 세 번째 시합 때가 97kg였어요. 아 그때 한 다이어트 사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와 그러면 세 번째 사진 그러면은 천천히 이제 체중을 불려나간 케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네. 첫 시합 때부터 일단은 그, 네. 근육량 자체가 많이 좀 붙는 그런 체형이죠. 제가 골격이 네. 작은 편이 아니니까 네, 골격이 되게 크죠. 골격 때문에 아마 네. 체중이 많이 나간 거지 아. 근육량이 많아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에 막 근육의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조금 그런 거는 그렇죠. 다 이제 주변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도 제가 제 체중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 예. 거의 뭐 한 미들급 선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라이트 미들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아 이런 근육의 볼륨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게. 궁금한 게 이제 장성룡 선수님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과거에 막 이제 지금 현재 네. 올림피아 챔피언이죠. 네. 예, 카말 엘 가그니 선수하고 네. 시합도 뛰시고 하신 건데 네. 그런 시합을 뛰기까지의 그 전의 과정들이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말 그대로 그때는 지금 이제 아시아 선수권이죠. 대부협에서 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차출돼서. 네, 그렇죠. 네, 대구 시청에 네. 시력팀이 있을 때 1차로 중계대회 때 중계대학 예. 바디빌딩 시합 때 1차 선발전을 하고 예. 코리아 시합 때 2차 선발전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했는데 알마티 그때 어떻게 운 좋게 예. 뽑혀가지고 같은 체급에 지금 우리나라 탑 IFBB 프로 바디빌더 이승철 형님과 같은 체급에 같은 체급에서 네. 그게 그럼 마이너스 100kg 네 그때 마이너스 100kg였어요 100kg. 네. 그럼 카말도 그쪽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예 카말도 마이너스 90 제가 제 기억으로 물어봤을 때 93kg로 마이너스 100kg를 뛰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카말 아 그때가 몇 년도죠 혹시? 2013년입니다. 2013년도 네. 약 6년 전인데 그럼 카말 엘가그니는 현재랑 비교했을 때 체중 차이가 거의 없는 거. 그렇죠. 카말은 그때보다는 체중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도 카말이 85부터 라이트 헤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선수거든요. 아. 네, 그때. 그때 이제 그런 쟁쟁한 선수들하고 경쟁을 좀 하는 엄청난 기회들이 있었고. 네. 저 그 이제 대보협 시합에서 이제 사설 대회로 좀 넘어가게 된 계기도 예.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뭐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예. 도핑에 양성 반응을 예, 예. 해가지고 적발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됐죠 시력팀을. 아. 시력팀 나왔는데 그때가 혹시 예, 몇 년도죠? 2014년 미스터 코리아 때. 그러면 거진 그래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거기 좀 시력팀에서 생활을 하셨던 예,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 예. 있으시고 3년 반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예 이제 나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바디빌딩에 대해서 적기가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프로 바디빌더들이 없었어요. IFBB 프로가 아 김준호 예, 선생님도 예. 그때 아마 그해 다이아몬드 컵에서 예, 아마 예, 15년도 14, 15일 고사에 네, 있던 것 같아요. 그때이실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더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뭔가 하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목표가 그래가지고 아,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그리고 예. 이렇게 또 그때 당시에 뭐 아는 형님하고 또 예. 아시아 그랑프리
네. 프로모터 홍원기 프로모터님하고 그때 뭐 도와주셔가지고 피리스 클래식을 나가게 된 거죠. 아 네. 피리스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네네. 현재 올림피아 선수 패트릭 무어도 한번 네, 나갔던 그렇죠. 예. 네. 제 전년도 우승자. 아 전년도 네. 우승자시구나. 2014년 3년 4년. 그럼 피리스 클래식이란 게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한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 피리스 클래식에서 오버럴을 하면은 프로로 갈 수 있는 시합을 뛸 수 있는 그렇죠. 이걸 리저널 시계 네, 대회인 그렇죠. 게 뭐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리저널이 없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아 그럼 해외에 나가서 꼭 그 시합을 뛰고? 근데 그거를 뛰어서 제가 리저널 이제 퀄리파이어 프로 퀄리파이어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네. 영주권자가 아니면 못 뛰었었어요. 아 NPC 대회에서? 네. NPC 내셔널하고 NPC USA를 못 뛰어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우리나라 프로가 이제 해외에서 각 시장에서 이제 딸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불과 2018년 이제 재작년이 아마 아. 최초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국에서 프로를 딸 수 있었던 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때까지도 그러면은 뭐 미국 자국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세계 선수권을 그렇죠. 오버롤을 네. 하는 월드 챔피언십을 오버를 해야 그러니까 프로라는 그 관문이 엄청나게 좁았죠. 진짜 좁네요. 레벨도 프로 선수들의 레벨도 한참 높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동희 선생님도 그렇고 예,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예. 프로 도전기를 하셨던 거고 그럼 세계 선수권에 대한 레벨도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세계 선수권 레벨이 아... 뭐 지금도 엄청나지만은 과거의 선수권 예, 우승자들을 보면은 예. 뭐 아시아도 그렇고 세계 선수권도 그렇고 최근보다 예. 예전이 더 레벨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럼 카말 엘가근 이런 선수들도 예. 세계 선수권 오버롤 출신 선수 오버롤까지는 제가 알고 기억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 예. 최근 우승은 몇 번 하셨는데 예. 그 카말 원래 이름이 엘 그게 아니고 카말 압둘 살람이라고. 아 근데 약간 예. 좀 영어 사람들이 예.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예. 좀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버롤까지 못하고 85에서 우승을 몇 번 하셨을 거예요. 아. 그 고인이 된 지금 고인이 된 그 바이토 아파스포 아, 예, 예, 예. 80에서 그분, 우승하고 그분도 212에서 예. 강자셨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예. 그때가 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거기 이란에서 강자들도 IFBB로 이미 다 이제 갈 그렇죠. 사람들은 갔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이제 못 가셔서 예. 거기서 뛰셨기 때문에 아. 그때 엄청났어요. 제가 그때 그러면은 피리스 클래식 이후에 솔직히 제가 이제 장성용 선수님 입장이었으면 좌절을 좀 크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영주권을 따서 NPC에 도전해야 되는 걸 모르셨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심정이나 그때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아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좌절했다기보다 네. 아 전 사실 지금도 그렇고 프로가 꼭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엄청 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좌절보다는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그만뒀었어요. 예. 피리스 클래식 이후에 그러면은 끝나고 예. 그 아시아 그랑프리 아시아 그랑프리 2회가 이제 코리아 그랑프리였거든요. 예예. 그때 코리아 그랑프리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했고 예. 결혼식 끝나고 제가 운동복을 다 버렸어요. 그때 몇 년도?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예. 결혼을 하게 되시면서. 예. 결혼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닌데. 아, 아닌데. 예, 결혼 때문에 운동 그만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운동이 싫어지더라고요. 이, 바디빌딩, 이 바닥 네.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운동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렸었어요. 아, 그만두려고. 운동복이라고 하면 바디빌딩 팬츠나 아니면 그냥 실제로 예, 운동을 할 때 입는 예. 그런 옷들. 운동복, 벨트, 스트랩, 예. 모든 걸 다 버렸었어요. 보충제, 와. 다 버렸어요. 진짜 네.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사실 네. 피리스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여는 리저널 대회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승을 하면 사실 네. 밀어주는 게 굉장히 되게 큰데 그때 만약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아, 그죠? 일단은 그것보다 뭐 제 몸이 솔직히 그만큼 못 됐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아, 마음보다는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운동을 그만두시고 나서 얼마간 운동을 안 하신 건지 거의 한 완전히 손 놓은 거는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이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장으로서만 예, 역할 이제 예. 레슨만 해서 예. 돈만 벌었죠. 돈 벌고 그때 아기도 갖고 아. 예, 지금 아들도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 예. 무엇
어떤 일이 다시 바디빌딩을 하게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기부여? 네. 다시 바디빌딩으로 네. 해서 처음에 다시 시작 운동을 시작한 것은 네.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네. 제가 일할 때 자신감도 없고 이제 시합 뛸 거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제가 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아, 완전히. 네, 순간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운동을 손놔버리니까 다이어트하고 예. 그래가지고 아니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조금씩 하다가 네. 물론 다른 사설대회도 나갔는데 이제 그 지인의 권유로 예. 나간 것이고 그거 말고 그 후의 시합도 제가 꼭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2018년 이제 아마추어 올림피아를 뛰었는데 항상 뭔가 꼬이더라고요. 이게 시합 준비하는데 변수가 네.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뭐 제 능력이죠. 그것도 카바 치는 것도 변수 대처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준비하려고 하다가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제가 놓으려고 했는데 예. 다시 2주 정도 남은 시간에 준비해서 급하게 또 항상 예. 급하게 시합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최근까지는 예.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무대 올라가 보니까 네. 그 나름대로 성적이 뭐 운빨도 있겠지만 전 제 몸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왔다는 생각보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항상 네, 그래서 조금 성적을 잘 받아 왔었는데 그때 제가 네. 그 콜에 못 불렸거든요. 예. 못 불려 있다가 나중에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퍼스트 콜아웃에 네, 처음에 불렀는데 내 번호 아닌가 싶었는데 원래는 해외 시합 나가도 그 앞에 그 예. 안내하시는 분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네네. 저는 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 못 불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번호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아, 아닌가 싶어서 그냥 아닌가 제 그 시상식 때도 안 불리길래 네. 그냥 집에 갔죠. 아, 네. 그러면은 탑파이반에 네. 들었는데도 네, 네.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아,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뭐 나중 중간에 한 포즈 3개 정도 잡다가 제가 들어가게 들어갔어요. 네네. 탑 6에 네. 다시 불려서 들어갔는데 아마 결과가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렇게 그것도 뭐 감점 요인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좀 고지식한 부분들이 아예 보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갔는데 그때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 1년 정도 더 준비했죠. 조금씩 IFBB 프로 네. 그리고 또 준비하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프로를 따게 됐는데 아시아 그랑프리 그게 첫 번째 시합이었냐 작년? 아시아 그랑프리가 첫 번째 작년 네, 첫 번째 시합이었죠. 네. 그것도 또 변수가 생겼네요. 예. 준비를 오래 했는데 예. 포기하려 하다가 계속 주변에서 야 아니다 뛰어봐라 그래서 그것도 또 급하게 준비했어요. 다이어트는 계속 4월달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네. 9월 시합이니까 네. 충분히 기간은 있었는데 예, 기간은 충분했었는데 네. 그런 변수 때문에 욕심을 낸 거죠. 제가 한마디로 시합 준비하다가 욕심내다가 제 그거 욕심에 탈이 난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일단 안 하려 하다가 그 준비 기간까지도 한 모르겠어요. 한 달 보름? 완전히 준비 확 시작한 거는 9월 22일 날 시합이었는데 예. 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다시 뛰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 20일 만에 급하게 또 빼서 나갔죠. 그때 체중이 예. 원래는 체중이 100kg를 좀 넘으시던데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에 97kg 정도로 장성렬 선수님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78입니다. 77입니다. 1cm 줄었더라고요. 예. 키가 크신데 일단은 100kg 아래로 네, 출전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직관을 좀 했는데 네. 장성룡 선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디빌딩 칼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소에 네. 보던 모습보다는 조금 작아진 볼륨감이 네. 조금 많이 이뤄진 네. 상태 컨디셔닝은 좋으셨지만 그런 상태로 나오셨고 그날의 제 기억에 최고의 변수는 이란 선수 한 명이 네. 나왔는데 네. 그 선수는 왜 프로가 그때 안 되고 네. 아직 저도 예. 전날 뭐 개최하는데 왔더라고요. 예. 저는 했습니다. 뭐 얘 뭐지? 이란 팀 코치인가 싶었거든요. 왜 네. 한 번씩 데리고 오잖아요. 네. 이란 팀에서 네. 프로 애들 얘 프로인데 따라온 건가? 근데 얼굴이 심하게 꺾여 있더라고요. 야, 너 시합 뛰러 왔냐고 몇 킬로 네. 뛰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바디빌딩만 말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시니까 아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보디빌딩 뛰구나. 그 몇 킬로 나가냐. 그러니까 그래도 또 보디빌딩이래요. 네, 모르고. 네, 그러니까 아 영어를 아예 못하시구나 싶어가지고 난 지나갔는데 딱 같은 체급이더라고요. 아, 그분 네.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봤는데 걸을 네. 때마다 엉덩이가 빗결이 쳐요. 네. 그냥 피부가 없으셔. 네. 그런 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아직도 일 안에는 그 프로가 돼야 되는데 네. 스스로 그냥 뭐 안 하고 있으신 분들 왜냐면 어차피 미국 시합을 못 뛰니까 네. 크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도 이란에서 탑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란도 보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 네, 네. 보면 이제 체전 보면 예. 그 1등이 다 국가대표고 이제 2등 예. 3등은 상비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와. 네. 그런 분들 네. 와, 이란은 아직까지 진짜 보디빌딩 강국인데 네. 네. 좀 약간 종교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좀 그쪽 동네 선수들을 좀 많이 동경하고 좋아하는 부분도 예전에 네. 그 장성렬 선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디, 이란 바디빌더 네. 알리 알리 맞죠? 알리 타브리지. 네. 그분은 오. 이제는 은퇴를 하신 거죠? 네. 지금은 그 헬스장만 짐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예. 사실 그 선수가 이제 보디빌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일단은 되게 이런 스트럭처나 이런 툴 이런 근육의 모양이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디빌더가 보여야 되는 그런 볼륨감이나 확 인상적인 느낌은 사실은 크게 없어서 예. 예, 좀 아쉬운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런 선수 그 선수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처음 운동을 접하고 예. 우연찮게 본 게 그 선수 사진이에요. 와, 2002년 지금 되짚으면 2002년 그 부산에서 열린 그 예. 아시아 선수권일 겁니다. 아시안 예. 게임인가? 그래서 나왔는데 예. 그냥 혼자 빌더더라고요. 아. 나머지 다 그냥 일반부와 고등부의 차이 정도 와.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런 인상이 되게 크셨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거고 예. 그냥 이뻐요. 몸 제가 자체가? 네, 추구하는 게 예. 물론 제가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기도 힘들겠지만 뭔가 그 선수 기준으로 좀 더 엄청 몬스터적으로 예. 큰 매스 이런 게 정말 저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렇게 되고 싶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디빌딩은 좀 더 미적인 게 더 그러니까 이제 매스는 이때 거기서 균형이 깨져나는 그 라인을 넘으면 네네.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요새 올림피아 보면은 그 기준을 넘어서 네. 흉악한 모습의 이런 바디빌더들이 네. 멋있긴 하지만 네. 그게 점수를 따기에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네, 보디빌딩의 이런 기준이 딱 90년대부터 00년대 초반 이후로 살짝 네. 완전히 매스 게임이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가속화되고 가장 좋아했던 시대가 그 블랙스윌러하고 로니 아 코미어. 90년대 말 네. 그때 빌더들을 가장 좋아해요. 프로 선수들은 제가 예전에 다룬 적 있는데 그때 탑3가 평균 키가 178cm 네. 지금 탑3 평균 키가 169cm 그렇죠. 이게 엄청난 10cm 차이를 네.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키에 맞는 근육량을 가졌을 때 확실히 눈으로 봤을 때도 네.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런 답답한 것도... 느낌도 없고 네. 네. 미적으로도 완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일단은 요 지금 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또 이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키가 작은 바디빌더들이 상위층에 좀 분류를 되고 있는데 키가 큰 바디빌더십니다. 사실은 키가 큰 바디빌더에 속해 네. 있어요. 근육을 이제 붙이는데 물론 체중 자체는 골격이 크시기 때문에 많이 오르겠지만 근육의 볼륨감이나 사이즈를 붙이시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키가 작은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키가 작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키가 큰 바디빌더들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푸시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 제가 알기로 옛날에 군터 슐리어 캠프라는 바디빌더가 예. 있었는데 제가 장성용 선수님이랑 체형이 되게 비슷해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허리가 짧고 팔다리가 긴 그런 체형인데 그분은 185cm인데 예. 프로 데뷔를 조금 운이 좋아서 일찍 했는데 올림피아에서 5위 안에 든 게 10년 뒤에 그렇죠. 프로 데뷔하고 네.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 하신 것도 대단한데 요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키가 작은 바디빌더들이 상위층에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이제 이후에 몬스터진 프로에 출전을 이제 사실은 저는 아시아 그랑프리를 끝으로 그만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뒤쯤에 열리는 몬스터 짐 프로까지 이제 뛰시겠다고 한 생각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사실 이번 시합이 네.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 예, 준비를 했었었어요. 아 몬스터 짐을? 예. 그럼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은퇴까지도 그렇죠? 예. 예. 아.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수업 이제 리슨을 예. 다른 선수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아시아 그랑프리 준비 이제 9월 초부터 예. 신규 레슨을 안 받고 시합 준비에 몰두했거든요. 원래 기존 회원분들만 관리하면서 또 다 세션이 종료되면 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수업이 네. 정리가 되니까 하루에 수업을 한 3개 네. 이 정도씩 쉬고 거의 운동만 계속했었어요. 네, 원래 제가 유산소 시간하고 웨이트 시간 다 포함해서 실업팀에 있을 때는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운동을 했거든요. 아, 예. 근데 항상 요 전에는 2018년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 아, 준비해서 시합을 뛰니까 예. 이게 뭔가 이론적으로는 그게 충분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해왔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고 치우자. 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2015년 이후로 프로가 꼭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엄청 강하진 않았고 기분은 물론 좋죠. 되니까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때만큼 갈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를 꼭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뛴 것보다 네. 제가 하는 그 안에서 네. 그 뭔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번 짓고 싶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한계니까 그때는 그럼 운동 시간이 네. 좀 길었 있겠네요. 네 이번에 준비할 때는 하루 6시간 정도 했었어요. 지금 몬스터 짐 프로도 제가 이제 앞에서 봤는데 장성용 선수님께서 100kg 플러스 100kg에 네. 나오셨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제 눈으로 이제 가까이서 다 직관한 거는 플러스 100kg인데 90kg 후반대보다 오히려 다이어트의 예. 수준, 특히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 조금 약점으로 작용했던 엉덩이까지 갈라지시는 그런 거를 보이셨는데. 그게 어떤 점에 차이를 주셨길래 가능한 부분인지. 요 앞에 박수현 선수님이 인터뷰 하셨을 때 보니까 재팬에서 로딩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그때는 아시아 때는 로딩을 거의 못했고요. 아. 네. 먹긴 먹었는데 거의 탄수화물하고 같이 수분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네. 거의 수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량씩만 먹으니까 안 차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좀 더 예.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네. 아시아 그랑프리 준비할 때는 혼자서 갔었고 네. 몬스터 짐 준비할 때는 제가 네.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 이제 예전에 같은 팀 선배셨던 예, 예. 그 송재필 선수 지금 크래시피지 지금 프로시 예, 예. 예. 송재필 형님한테 많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같은 시합에서 프로가 되셨네요. 예, 같은 시합에서 예. 그때 이제 장성용 선수를 봤는데 이제 몇 킬로 차이가 있었죠? 그 몬스터 짐하고 아시아 몬스터 짐이 97kg였고 아 몬스터 짐이 103kg고 네, 아시아 그랑프리가 97kg 6kg이요? 네 6kg 정도고 네. 시합 당일 올라갈 때는 제가 수분을 조금 더 빼가지고 아마 101kg에서 102kg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그게 차 몸무게 차이도 있겠지만은 네.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사이즈 차이가 나가지고 네. 깜짝이 놀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프로 데뷔전을 하셨어요. 그죠? 예. 예. 실제로 거기 이제 프로쇼에서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강자들도 예. 많이 오고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좀 가장 인상적인 바디빌더가 있었나요? 당일 날 봤을 때? 아, 실제로 봤을 때. 아,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제가 그 네이탄 디아샤, 예. 후안 모렐, 예. 안 구엔 등의 선수들이 좀 예. 약간 예, 탑레벨의 선수들이 왔었죠. 다 좋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기실에서 올라가기 싫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아 진짜 예. 백스테이지에서 보면 예. 또 엄청 컸나요? 사이즈도 크긴 큰데 예. 다 볼륨들이 빵글빵글하게 올라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 퀄리파이어를 먼저 뛰려면 아무래도 네. 좀 추구하는 게 물론 다이어트는 다 잘 돼야 되지만 예. 먼저 저는 포커스가 볼륨이 아닌 커트에 좀 더 맞춰져 있었으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려면 네. 다이어트에 집중을 네. 많이 해야 된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다르니까 준비했던 게 예, 예. 물론 제가 성적을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관점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뒤에 펌핑하는 것만 봐도 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냥 꼬라 있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안 올라와요. 이미 그 전에 수분으로 제가 이제, 네, 한 5kg 정도 눌러서 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마추어 전 한 다음에 다음 날 프로 전 하는데 아마 당일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도 없고. 아니면 뭐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다시 수분을 내려서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면 더 차이 많이 날 것 같고 또 솔직히 못 참겠더라고요, 물을. 프로의 벽을 좀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모로코의 모하메드 토리라고 그 세계 선수권 우승자 2010년도에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처음 세계 선수권 나왔을 때 비비존에도 사진 많이 올라왔었어요. 와 올림피아 나가면 진짜 엄청나게 가능성 있는 선수다. 근데 그 사람이 프로 돼서 쉐르 클래식 나가서 꼴찌를 했어요. 와. 네. 그때부터 아 프로가 별로 안 좋아 보여도 프로는 프로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당일 바로 올라갈 줄 몰랐죠. 프로가 되신 것도 그때 표정을 봤는데 내가 프로가 되셨나? 저는 되게 얼떨결 솔직히 그 이란 선수 85회 그 선수도 쟁쟁했고 이란 선수 아니면 박수현 선수가 되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앞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제 기억에 장성용 선수를 중앙에 두시고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제가 처음에 중앙으로 오셨나? 네, 처음에 제가 그 우측인가 있다가 그 85 선수가 중앙에 있었거든요. 순서대로 있다가 처음에 85 선수들 가운데로 넣더라고요. 아, 저 친구 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프론트 더블셉 잡고 레스프레드까지 잡았는 거 그때 이제 제 번호를 부르면서 바꾸라 하더라고요. 가운데로 들어갔죠. 이게 뭔가, 이란 선수가 가까이서 볼 때는 근질이나 이런 게 보였는데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1번이나 2번 호주를 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 친구가 너무 조그매 보였어요. 장성용 선수 옆에 섰을 때 아무래도 스트럭처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아 보여서 아마 그래서 중앙으로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 엄청 넘쳤었고 그 선수가 맞아요. 네,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오버를 할 거라고 얘기가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 몸 좋으니까 뭐 자신감 뭐 몸에서 나오는 거지 싶어서 그냥 아 진짜 몸 좋다 생각하고 계속 대기실에서 그래 보고 있었거든요. 박수현 선수분도 몸을 잘 만드셨고 그때 봤을 때요. 진짜. 뭐 이때까지 시합 최근에 뛰신 것 중에 최고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팬에서 물론 더 좋게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아 어차피 저는 그 시합에서 제가 프로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뭐 열심히 하자 싶어서 한 거고. 근데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렸는데 231번이었죠 제가. 기억합니다. 231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리는데 좀 처음에 200 할 때 그 이란 선수가 아마 200번대였나 그럴 거예요. 아 뭐 제 하겠지 싶었죠. 근데 30 하는데 전 거예요. 아 뭐지? 예상하지 못한 거에서 깜짝 놀라셨고. 아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났어요. 물이 안 났어요. 몸 안에 물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일 수도 있고. 자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사실 212 선수들이고 이승철 선수와 선수님과 장성용 선수, 박정수 선수 이렇게 이진호 선수님까지라고 봐야 되나? 네 분을 제외하고는 다 212 선수들이 이제 거의 다 프로신데 이제 맨즈 오픈 보디빌더에 지금 새로운 대열에 올라가시고 지금 가장 젊으신 상황이시죠, 그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제일 어리죠.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되게 늦게 생겼고 이미 이제 예전에 그 엄청났던 전성기를 보였던 그 선배 선수님들도 이제 조금은 이제 전성기가 살짝 지난 상태에서 또 그래 프로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거고 장성용 선수님은 사실은 바디빌더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시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활약을 하려면은 이제 장성용 선수가 177c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77cm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체중을 나오시는지는 보셨을 거예요. 저 빼고 다 110이 넘더라고요. 진짜 무지막지한 체중을 붙여서 나오는 선수들인데 저는 장성용 선수님의 다음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 팬으로서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 프로쇼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일단 원래 제 계획은 그 6월 달에 시합을 준비할까? 지금도 사실 계획은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시합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기 여건이 예.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목표가 당장의 목표는 예. 현실적인 목표는 아마 재팬프로 예, 와 11월달에 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봐요. 지금 진짜 마음은 지금 6월달에 시합 나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요즘 좀 바빠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재팬프로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예. 오, 여기서도 근데 어차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힘들고 아 이거 되게 너무 예. 현실적이라서 예, 아니, 저 현실적인 가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맨즈 네. 오픈 바디빌더로서 그래도 목표하시는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프로쇼에서 오픈 바디빌딩으로 탑5 한번 들어가보는 거 현실적인 목표 퍼스트 콜아웃 네.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아 근데 네.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는 사실 네. 장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를 지니지 네. 않고 오히려 사이즈를 대신 채운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만약 다이어트가 좀 덜 된 상태로 나온다면 전 충분히 그 자리를 비집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노력은 해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구독자분들의 팬 서비스 정도로 제가 좀 질문을 따로 준비한 네, 게 있는데 네. 장성용 선수님 제가 봤을 때는 등 근육이 굉장히 좋은 바디빌더 중 한 명인데 사실 등 운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나 등 근육이 뭐 기시점이 이렇게 허리 위에까지 있더라도 잘 발달을 못 시키는 바디빌더들도 있고 한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팁이 있으신지 제 개인적으로 저도 뭐 혼자 터득한 것도 아니고 네. 선배분한테 선배님한테 배운 거고 네. 또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리고 동영상 보면 정답은 없죠 물론 정답은 네. 없는데 대부분 수축 만 생각을 하시고 등 운동하실 때 계속 잡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완이 없는 상태에서 네. 수축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완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 길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로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슴을 들고 예. 경감만 살짝 뺀 상태가 자기가 이완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쵸. 실질적으로 저도 레슨을 하고 있고 잡아보면 선수를 더 놓으라고 하면 놓긴 놔요. 예. 근데 흉곽을 죽여버리죠. 예. 흉곽이 물로 딸려가는 게 정상이겠죠. 예. 능형근 끝까지 그냥 열어버리게. 완전 연 상태에서 흉곽만 살려줘도 견갑대가 수축점이 들어와 버려요. 굳이 안 당겨도. 예. 이 상태에서 3분의 1만 당겨도 우리 광배근은 수축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여기서 한 3cm만 더 당겨주면 그 이상은 당기게 되면 승모근으로 이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얘를 운동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요 나누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등 근육은 네. 우리가 운동할 때 이제 바디빌딩 관점에서 볼 때 뭐 네. 광배 하부 예. 뭐 중앙 승모 혹은 예. 뭐 능형근 중앙 승모 뭐 등 상부 견갑대부터 해서 예. 우리 어깨 후면 밑에까지 예.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저는 다 하나라 생각합니다. 아 결국은 네. 그러면은 그걸 다 잡을 때 광배근이 먼저 잡혀 들어간 상태에서 네네. 수축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다라는 네. 거기서 중량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상체를 더 눕겠죠. 예, 예. 당연히 광배근 잡히고 그 연결점으로 인해서 승모근까지 수축이 다 들어오는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뭐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바디빌더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지금 대응 방안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한 번만 더. 바디빌더로서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훈련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들이 네. 어떤 훈련 방식이 있는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바디빌딩에서 약인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약점이라 하면 물론 다 약점이지만 저는 그 팔다리 네, 몸통은 물론 작아요 아직 오픈 바디빌더로서 팔다리가 상당히 얇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든 아마 보시는 분들 이미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팔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두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뭔가 예, 뭔가 또 댓글에서 안 좋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각자의 생각이 예. 차이인데 뭐 저는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오버트레이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각자의 철학이 예.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얇지만
전에는 더 얇았었어요. 매일 해서 조금은 더 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가급적이면 최소 못해도 주 3회 하를 사지를 보완해서 네. 완성도를 좀 높여서 네. 프로쇼에 도전하고 싶은 네. 그리고 하시고. 요 부분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예전에 2014년에 기회가 돼서 그 히데 선수한테 예. 그 어깨 티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예. 그분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팔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어, 히데가요? 네. 제가 팔이 진짜 좋으시죠? 네. 네. 제가 한 번에서 한 1.5번 정도 두 번 할 때도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다 하니까 너 일주일에 팔 세 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히데타다. 예. 히데타다 야마기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팔이 진짜 큽니다. 예. 예. 3두랑 2두랑 꽉 차 있으셔 가지고 예. 일주일에 너 팔 세 번 하라고 딱 그 얘기. 진심 어린 조언이겠구나. 예. 그리고 예. 운동은 몇만 하냐고 시간. 예. 어, 저 한 2시간 3시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1시간 반 안에 끝내라고 딱 그렇게 두 가지를 1시간 반 안에 강도 높게 네, 그 팩트만 짚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진심으로 그때 뭐 네. 레슨을 했던 사람들을 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정이 있는 프로 바디빌더가 사실은 뭐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반반 정도라고 저는 반보다 더 적겠죠. 가정이 네. 있으신 상태에서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네. 네.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라든지 왜냐면은 보디빌더로서 당연히 보디빌더로서 보디빌딩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은 언젠간 이제 연애도 할 것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차리고 그 이후에 보디빌딩 라이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 있을까요 혹시? 저도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예 여자를 안 만났었기 때문에 예 그냥 무조건 보디빌딩을 예. 그냥 자나 깨나 오로지 바디빌딩 모든 생활 네.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네. 그 이후에 생각 드는 게 저는 바디빌딩이 너무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바디빌딩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짜 3분의 1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진짜 오래 하시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3분의 2까지 될 수도 있으시겠죠. 많은 그 엄청난 선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뭘 질문해 주셨으니까 네, 네. 제 인터뷰잖아요. 예. 네. 네, 말씀드리는데 네, 네. 저는 가정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바디빌딩은 네, 바디빌딩은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만족 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물론 건강도 제가 그 인터뷰 우리 머슬 라디오 네. 맞죠 머슬 라디오 요거를 항상 보는데 예. 이제 뭐 빅리 코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좀 네. 바디빌딩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예. 그렇게 그 예. 카테고리를 봤는데 뭐 진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저도 케미컬을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런 입장이지만 진짜 너무 막 모든 걸 걸어서는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케미컬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가정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내가 그렇죠. 건강해야지 가정도 행복한 것이고 맞습니다. 네. 아 오히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밸런스를 더 잘 맞추실 네. 수 있고 몸이 조금 맞습니다. 덜 하더라도 물론 예. 건강이 먼저고 저는 바디빌딩이 예. 1번은 아니에요. 저는 가정이 1번이에요. 아, 그런 게 지금 보여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예 그렇죠. 팬으로서도 또 많은 다 앞길이 되게 기대가 네. 되고 있어요. 저는 장성룡 선수님을 봤을 때 선수로서를 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밸런스도 중요하시지만 나중에는 꼭 프로 무대에서 원하시는 거 이상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구독자님께 인사드리고 네. 저희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대구까지 와서 다행히 인터뷰에 제가 급하게 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장성룡 선수님께 좀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네. 해주시고 아, 투포이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 네. 대신 말씀해주세요. 네, 꼭 보시면 꼭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랑프리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슬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형님 감사합니다.